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CMB가 제2의 박지성을 발굴하기 위한 유소년 축구 리그를 개최합니다. 대전 충남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2015 대전 충남 CMB컵 유소년 축구 리그를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박현수 기자입니다. 제2의 박지성을 찾아라. 2015 대전 충남 CMB컵 유소년 축구리그가 조추첨과 대표자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고학년부 18팀, 저학년부 15팀이 참가하는 이 대회는 오는 14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전 한밭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일원에서 치러집니다. 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 충청에서는 골프에서는 박세리 선수, 야구에서는 박찬호 선수를 배출했습니다. 저희 CMB가 작은 바람이라면 축구에서도 제2의 박지성 선수와 같은 훌륭한 선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축구대회도 유소년 축구대회를 열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CMB가 축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정신 함양을 제고하고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개최하게 된 이번 대회는 유소년 축구 인프라 구축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CMB가 우리 대전 충청 지역의 유소년들의 축구의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장이 펼쳐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CMB에서 큰 획을 하나 거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선수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자 대한민국의 박지성이 나오고 정말 차두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올해 1회로 시작하는데 아주 전통인 대회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 추첨을 하는 감독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감독들은 대진표를 확인하고 제자들과의 뜻깊은 추억을 만들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과 불타는 열의를 감출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유소년을 가르치면서 대회를 몇 번 나가봤는데요. 취미반이 설 자리는 정말 선수반들한테 밀려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추어 대회라 해서 되게 반갑고 예, 아이들한테 전할 때도 이번에는 좀 해보자고 그러면서 열의를 다지고 왔습니다. 저희 우승이죠. 뭐 항상. 저희 항상 대전 제2 사커클럽 나가면 뭐 우승해야죠. 저학년부, 3, 4학년부 나왔는데요. 우승 목표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학부모와 같이 하는 재밌고 즐거운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형 대회로 대전 시티즌 선수 팬사인회와 에어바운스, 페인스 페인팅, CMB VOD 영화관 상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 축구 선수로 자라날 꿈나무들에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도 함께 실시해 스포츠 정신도 일깨워줄 예정입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경기 규칙이나 또한 그 상대 팀에 대한 배려 저희가 지금 축구협회에서 보면은 그 리스펙트라는 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이 어릴 적부터 그 심판 판정에 대한 존중이나 서로 동료, 상대 선수들한테 대한 배려 이것이 몸에 배어서 대전 충남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축제의 장이 될 CMB컵 유소년 축구리그 이번 대회를 통해 대전 충남을 대표하는 제2의 박지성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CMB 뉴스 박현수입니다.